아, 5만 원. 5만 원. 네. 리젝트는 전화로 그것도 메시지 오겠네. 도착하면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저희 지점 오시면 돼요. 아가씨한테 오면 돼요? 네, 저한테 오시면 돼요. 요거 대신 받고 오시면 돼요. 그동안 이제 돈 찾고 이런 거 딸 한 번만 찍어봐도 돼요? 아니, 안 돼요. 안 돼요? 네, 저희 받은 거라 가지고. 내용에다가 환전이라고 찍어드릴까요? 네. 네. 아, 그 내역에다 아. 통장이 찍히는 내역에다가 환전. 장로 임직 축하. 예? 장로 임직 축하 이래. 안 돼요. 영미 영수증 드릴 건데요. 네. 한번 적어 보실래요? 저는 네. 뭐 구분하시라고 일부러 메모해 드리려고 했는데. 네. 한번 적어 보세요. 장님. 네. 많이 안 주면 제가 넣어 드릴게요. 네. 세대 들어가도 8자리거든요. 축하해요, 영미 언니. 그렇게 넣어드릴게요. 네. 그냥 영미 언니 넣어드리면 안 돼요? 영미 언니. 축하해요. 예, 네, 축하, 영미 언니. 축, 영미 언니 축하금. 영미 언니 장로 축하. 영미 언니 장로 축하. 네. 8자인데요? 축하금 넣어드려요? 예. 네. 딸라이크 했습니다. 환전 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1달러. 영미 언니 축하해.